대한민국 재미니 패션은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을까?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재미니들의 홍대 쇼핑 현장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아! 아무리 계시나! 아무? 아, 스무스 라이크 버러 라이크 크리미널 언더커버. 아저씨! 너무 못 부르잖아요! 아니, 방탄 오빠들 노래를 그런 식으로 부르면 노래에 대한 명예 훼손이기 때문에 인권비 신고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노래에 인권이 있었냐? 여기 마스크! 갑자기 마스크를 꺼내는 잼민이들. 어디 나가려고? 아니요! 저희 막구 할 거예요! 막구가 뭐야? 아, 마스크!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참 한결같다. 짠. 마스크에다 지랄들을 하는 잼민이들. 요즘 막구가 엄청 유행인데 막구 안 하면은 엄청 트렌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패션이니까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는데. 아저씨! 아저씨 것도 우리가 막구 해줄게요. 아니야 난 괜찮아. 어? 예, 해줄게요. 이리 줘봐요. 내가 해준다니까. 양아치가 따로 없다. 아저씨 이걸로 붙여줄게요 내가. 이딴 걸 내 마스크에 붙이겠다고? 아저씨도 이제 패션 패션 될 수 있어요. 그냥 패버리고 싶은데. 아저씨 옷 진짜 못 입는다. 맞아 조금 촌스러워. 네 옆에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맨날 나한테 내 속을 긁는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긁었어. 야 완전 예쁘다. 아저씨 어때요? 완전 잘 됐죠? 막구! 그래. 마스크 꾸기고 싶다. 그러면 지금 셋 다 막구 했으니까 기념으로 수능이랑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그럴까? 아, 예쁘다! 얼른 찍어요! 어깨까지 탈골시키는 잼민이 필터. 하나, 둘, 셋! 이제 사진 찍었으니까 아저씨 조상권 침해로 신고합니다! 아저씨 저희 또 꿈 바뀌었는데 뭔지 알려드릴까요? 뭔데? 존나 안 궁금하다. 저희 그 옷 패션 만드는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 아 알아요. 그 디자이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성 있게 막고도 한 거고 옷이랑 패션이랑 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로 진지하고 절대로 꿈 안 바꿉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너네 폰으로 쇼핑도 할 줄 알아? 비아만아! 인건비 뭐다! 빨리 쇼핑하자! 우리 할 수 있어! 신중히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잼민이들. 소녀나랑 신상 엄청 많이 떴던데? 아 그런데 나는 소녀나라보다 울트라 패션이나 66걸즈가 좀 더 내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어때? 한번 볼게. 이거는 딱 봐도 하이에스트에 넣어가지고 하이에스트를 롤업해서 입으면 예쁘겠다. 뭔 소리야? 소재도 엄청 좋아 보여. 근데 이거 배송비 엄청 비싼데? 신고할까? 2,500원. 디자이너 되려면 옷은 직접 보고 느낌이니까 홍대에 가서 직접 패션 쇼핑 공부하자. 좋아! 가보자! 홍대 같이 가기 존나 쪽팔린데. 홍대 간다고 꼴에 꾸미는 잼민이들. 홍대에 도착한 패션 PP 잼민이들. 누가 봐도 잼민이 룩이다. 와 홍대다! 여기 우리는 쇼핑하러 엄청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저쪽으로 가볼게요. 솔직히 처음엔 쪽팔려서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다. 역시 홍대에 사람들이 옷을 잘 입잖아. 맞아 저희도 우리 학교에서 옷 제일 잘 입거든요. 그렇구나. 제일 괜찮다. 괜찮은 옷을 발견한 잼민이들. 괜찮네. 신중히 옷을 검수하는데. 옷은 예쁜데 네 체형에 안 맞는 것 같아. 옷은 예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몸 체형에 맞는 것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전문가 납셨다. 그건 맞아. 내가 S라인이잖아. 에이. 그러니까 너랑 안 맞는 거야. 다른 디자인 좋은 옷 찾아서 한번 가보자. 그래. 그렇게 여러 옷을 신중히 고르는 패션 PPAP 잼민이들.
그리고 그거를 슬랑 TV에 올려야지. 그래. 어? 야, 저 집 너 괜찮다. 어, 진짜? 가보자. 이번엔 신발 쇼핑이다. 어? 나는 이거 신어봐야겠다. 나는 이거 무조건 뾰족하고 높으면 예쁜 신발이다. 왜냐하면 오늘 화이트가 어울려요, 여름에는. 오, 완전 편해. 완전 딱 맞아. 좀 큰 거 같은데? 아, 진짜 요즘 오버핏이 유행이에요. 신발을 오버핏으로? 아, 페로시. 아, 이게 재질이 좋아가지고 엄청 편해. 맨 땅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는 잼민이들. 너희 너희들 안 살 거면 제자리 갖다 놔. 어, 살 거예요. 너네 이거 살 돈 있어? 아, 비야바라. 인건비 뭐다. 우리 이거 살 돈은 있어요.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세금 신고하겠습니다. 저희 계산 다 했어요. 이제 내 거예요. 끝난다. 좀비인가? 역시 여자들은 쇼핑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편집 시합을 가고 쇼핑해보자. 너무 좋은데? 들어가자. 제발 집에 가면 안 될까? 아, 여기는 옷 잘 입는 사람들만 오는 패션 키페들이 오는 편집 시합입니다. 아저씨는 처음 하고도 이렇네. 여기 엄청 힙해요. 이런 것도 포인트로 이렇게. 어, 야, 예쁘다. 야, 나 이거 현우랑 데이트할 때 입을까? 너 이거 입으면 이 현우가 너한테 완전 반하겠다. 그냥 미국 달러 같은데. 그러면 각자 셀렉할 옷을 자기가 입어보고 나와서 서로 평가해주는 시합 가져보자. 어, 그래. 그럼 입고 나올게. 찍지 마세요. 이때 진짜 얘네들 버리고 집으로 튀고 싶었다. 나갑니다. 미국 달러랑 킨더 초콜릿이 따로 없다. 본인들의 흑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잼민이들. 나는 이걸로 할래. 어, 그래, 우리 사자. 홍대에서 쇼핑 및 패션 공부를 마친 잼민이들. 내 옷 어때? 다 좋은데 이 티셔츠를 크롭으로 만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크롭티 만들었어. 어, 야, 제니 같아. 제니가 아니라 그냥 잼민인데. 블랙핑크 팬들 신고하면 신고합니다. 나는 어때? 너는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완벽한데 처음에 롤업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롤업하면 확실히 달라져. 이렇게 팬츠 털이 모여서 이 언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야. 아, 너 진짜 나 결혼했네. 아, 결혼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우리 오늘 좋은 아이템 어, 쇼핑 엄청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쇼핑하면서 디자인 공부도 엄청 했잖아. 어? 이제 집에 갈까? 빨리 이 쪽팔림에서 벗어나고 싶다. 네, 그럼 집에 가서 룩북 촬영하겠습니다. 가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집에 도착해 룩북 촬영 준비를 하는 잼민이들. 옷을 한번 우리가 코디해보자. 그래. 룩들을 다 만드는 거야. 이거랑 찰떡이잖아. 어, 그러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색이 매치가 안 맞아. 걍다 잼민이 룩인데. 미키마우스. 그래, 그럼 미키마우스를 얘랑 이렇게 해보면 엄청 좋아. 이거 가게에서 뭐 PPT 해놓은 거랑 똑같잖아. 어. 이거는 입을 때 꼭 여기 넣어줘야 돼. 어. 티셔츠는 무조건 하의에 넣는 게 잼민이 패션 국룰이다. 바지 이렇게 해서 어. 입으면 되겠다. 옷 매치 잘하는 척, 색 조합 잘 맞추는 척. 와, 드디어 오늘 베스트 룩이야. 베스트 잼민이 룩이긴 하다. 이제 그러면 어, 촬영 시작해볼까? 그러면 슬량TV 룩북 촬영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어휴. 야, 빨리 입어. 내가 더 시간 끌게. 어. 진짜 못 볼 꼴이다.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현재 할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해도 돼. 어. 나 다 입었어. 응, 간다. 응. 너도 침착해. 지금 거의 다 입어간다. 키네마스터로 자르면 돼. 이제 간다. 어, 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들이 인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기사 슬량TV 룩북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재민이들의 흑역사가 하나 추가되었다. 야, 우리 완전 모델 같아. 어때? 우리 영상 잘 나왔고 멋있대. 멋있다고 하겠지? 근데 나 사실은 오늘 옷 패션쇼 하면서 디자이너 준비하는 거 조금 질리는 거 같아. 왜? 근데 사실 나도 좀 많이 힘들었고 옷 공부하면서 적성 맞다는 느낌 들었어. 아, 그러니까 나 이제 꿈 바꾸고 싶어. 참 변덕도 지랄 맞다. 꿈을 또 바꿔? 꿈이 몇 개라고 정해놓는 법 있어요? 법도 없는데 뭐라고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봐봐봐. 그러면 커서 뭐 하지 우리 이제? 아, 뭐하지? 다음 꿈을 고민하는 잼민이들. 의사 하나 그거는 못해. 아, 래퍼로 꿈 바뀐 거야? 네! 저희 다음 영상으로 쇼미더 지원 영상으로 K잼민의 랩 영상 올릴 테니까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레이렉션 채널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여서 랩 먼저 준비해야지! 하나, 둘, 셋, 넷! 우리 랩사이에 에이, 텅비기 거리에 발자루 피한 거에 요, 네, 몰랐지, 에이! 대한민국의 미래 K 잼민들의 꿈을 응원합니다.